아, 일로 와, 일로 와. 아유, 내 방송은 처음이지? 아이고, 감동란입니다. 분명 올때 이렇게 안 왔었는데? 이 위에다 입었어요. 그 후드 아하, 벗었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카메라 각도, 오랜만. 아, 근데 오랜만에 또 여자 게스트네요. 제가 요즘에 집구석에만 있어가지고. 아니, 동란이는 근데 채팅 참여를 워낙 좀 자주 해줘가지고. 제가 약간 시청자 모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 BJ들이 이제 남의 방송 가서 그렇게 채팅하고 안 노는데, 유독 요즘에 그 최만철 방송에서 채팅을 많이 해주더라고. 제가 약간 게임 방송 좋아하는데, 게임 방송 약간 흔한 게임 말고 좀 독특한 게임들 있잖아요. 남들이 잘안 하는. 그런 거 찾아다니는데 또 되게 유명인이 그걸 하고 있어가지고 자주 가게 됐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똥망 게임을 내가 좀. 아니, 똥만 게임을 재밌게 잘 살리시던데? 아, 그래? 고맙네요.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인사 한번 해줘,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BJ 감동란입니다. 아, 동란이. 동란이는 뭐 최근에 한번 이슈가 또 있었어가지고, 그걸로 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전복증녀라고. 전복증녀로. 그날 그 이후에 뭐 별다른 거 없었나? 전복죽 사건 이후로요? 뭐 거기 업체에서 뭐 연락이 왔다든지. 거기서 뭐 사과문을 사장님께서 올려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영상을 올렸어요. 그 사과문 받았으니까 더 이제 뭐라 하지 말고 그분들도 이제 앞으로 안 그러시겠다니까 가지라라. 거기도 되게 맛있는 집이니까 제가 5년간 단골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끝났죠, 거기. 뭐 가글 하세요? 뭘 준비하느라 가글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냥 아니, 근데 그러시더라도. 동란아, 참 재밌는 얘기지만 우리 둘이 오늘 처음 보지 않니? 네, 처음 봬요. 근데 너는 엊그제 본분 같네. 너는 얼굴이 화면하고 좀 다르다. 왜요? 얼굴이 실제가 훨씬 낫다. 화면에서는 좀 시게 나오는데. 저그 얘기 많이 들어요. 그치? 제가 맥심 찍으러 에, 갔잖아요. 그래? 그때 맥심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놀라시는 거예요. 방송에서 보는 거랑 완전 딴판이라고. 근데 그 이유가 어쩔 수 없는 게, 그니까 방송으로 저 봤을 같이 얼굴에 살이 많은 사람, 오빠나 제 과, 얼굴에 얼굴이 좀 포동포동하고 좀 동안인 과들은요, 방송 화면에 비쳤을 때 되게 부해 보이게 나와요. 그치, 그치, 그래서 그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아, 맥심 찍었니? 찍었죠. 남았니? 저 이번 달 말에 나와요. 이번, 3월호. 아, 3월호 해? 뭐, 어떻게 컨셉이, 너 어떤 컨셉이야? 말해도 되나? 컨셉은 얘기해도 되지, 뭐. 컨셉은 얘기해도 되나? 그치. 컨셉은 갑을 관계예요. 갑을 관계. 네. 거기서 이제 동란이는 갑인가? 둘다 하는 거지. 아, 둘다 하는 사람이 거구나. 너무 일방적이고 일관적이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 노예는 아니고 메이드는 해요. 재밌구만. 네. 말해, 말해.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했는데 맥심에서 찍자고 연락이 온 거였어? 제가 사실 그 정확한 루트가 뭐냐면, 제가 개인 화보를, 제 팬들을 위해서 개인 화보를 찍으려고 작가님을 물색하던 중에, 따로 팬들을 위해 그쵸, 이제 찍으려고. 맥심 이사님이 제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분이 맥심 찍어보는 건 어때? 이러시는 거예요. 개인 화보를 찍으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요? 이랬죠. 솔직히 그냥 개인 화보 적당히 찍으려던 건데 갑자기 맥심은 너무 그렇지,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도 돼요? 제가 그럴 깜냥이 될까? 그랬더니 아니, 너 정도면 되지 왜? 하면서 자기가 얘기해 보겠대요. 그러더니 그 예전에 신재현 씨라고 알아, 맞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결혼하신 분, 계세요. 그분 담당하셨던 에디터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찍자고. 찍자고. 그래서 찍었죠. 나 궁금한 게그 찍으면 뭐 계약을 하고 찍나? 이게 사실 사람들이 맥심 찍으면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사실 맥심 모델로 서는 것 자체로 그 모델한테 메리트가 많잖아요. 그래? 네, 그래서 사실 그 맥심 자체에서 뭐 돈을 받는 건 없어요. 그래, 그냥 유명세를 위해서. 그렇죠. 뭐 따라오는 게 많죠, 굉장히. 아, 그래? 근데 캠 세팅 뭐로 한 거예요? 되게 이쁘게 나온다. 아, 좀 가까이 와서 봐야 돼. 내 캠은. 여기 좀 가까이. 내가 여기저기 합방을 많이 하잖아. 그럼 합방을 많이 하면 그때 때마다 내가 카메라를 좀 이렇게 봐.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있어, 위에. 우리 동란이 왔으니까. 여캠들은 이거 좀 신기하거든? 요거. 되게 우리 신기해요. 이게 천장캠. 위에. 좀 가슴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와, 해가지고 신기하다. 일어섰을 때. 일어나 봐. 일어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와봐. 뒤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하거나 이럴 때 천장캠도 와, 있고, 신기하다. 옛날에는 바다캠도 있었어. 밑에서 보면 근데 팬티 보이잖아. 근데 바다캠은 좀형 변태 같다 그래가지고
의도치 않게. 아, 그건 좀 그렇다. 아니 춤출 때용으로 하려고 이제 바닥캠을 준비했는데 형과 잘못하다가 형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속바지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팬티를 그 티팬티만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오빠 대참사가 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나? 있죠, 내가 그건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동란이. 근데 왜 캠? 캠은 저기 이제 새로 나온 스트리밍 캠이라고 하고. 세팅. 아, 저거 저 봤어요. 근데 그 뭐지 C920인가? 그거를 자꾸 구하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저거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아. 동란이는 스트리밍 캠으로 가는 게 낫지. 아 진짜요? 아, 왜냐면은 바꿔봐야겠다. 920은 너무 옛날이고. DSLR은 별론가? DSLR 제가 안 써봤어요. 알았어. 컴퓨터를 좋은 걸로 바꿔야 한다길래. 근데 지금 갑자기 비트코인이 뭐니 난리가 나면서 컴퓨터를 제 값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컴퓨터랑 비트코인이랑 엄청 비싸졌어요. 그래픽카드 이런 게. 에? 비트코인하고 그래픽카드랑 뭔 관계인데? 채굴을 할 수 있잖아. 채굴을 해? 네. 채굴을 뭐? 하면 뭐 하루에 30만원씩 이렇게 버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되게 많아. 그게 뭔 소리야? 채굴을 한다고? 네네. 채굴 파밍 그게 뭔 소리야? 아까 그 이게 저도 정확한 원리는 잘 모르는데 코인을 채굴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걸 쓰는데 이제 좋은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대. 나 3090이잖아. 오빠 근데 그거 하면은 그 수명을 많이 깎아먹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바꿔주는 거지 도구로. 약간 채굴기로 쓰는 거지 이거를. 왜 갑자기 번뜩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아니. 그래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픽 카드 못 쓰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무슨 리니지에서 광산 채굴하다 채굴한다고? 아 채굴. 근데 그게 실제로 돈이 된다고? 돈이 돼요. 무슨 말이야 그게? 그게 된다니까. 사이버머니 아니야? 이게 나만 이해 못한겨?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든데 이거 나중에 보면은 비트코인 하시는 이제 BJ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너네는 다 알아? 그럼 넘어가. 내가 이거 나중에 알아. 와 대단하. 야 그러면 도맵을 업 그래픽카드만 있고 그냥 채굴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이거 채굴만 하는 회사들은요. 뭐 하루에 집 한 채씩 벌어요. 하루에 건물 한 채씩 지금. 그럼 동란이도 해. 저요? 저는 그렇게 큰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래? 아 근데 왜냐면 동란이를 내가 제일 처음 알았던 게 형 그 청담동에 감동란이라고 있는데 금수저가 방송해 그래가지고 야, 누가 그래? 옛날에 초반에 기억나죠? 갖고 내가 이렇게 너 탐방 갔었는데 그때도 무슨 대리석 같은 배경이 있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하길래 나는 금수저가 취미로 방송하는 줄 알았었거든? 아 맞아 오빠가 그 얘기도 했었어. 그 혹시 금수저세요? 물어봤잖아 구경을 왔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래 그거 좀 물어볼게. 이 오해 좀 풀고 싶은 게 그래 막 제가 뭐 사실은 재벌이다 뭐 숨겨진 재벌의 숨겨진 딸이다 뭐 이런 별의별 말이 다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소소하게 몇 번 옛날에는 좀 잘 샀던 게 맞아요. 옛날에, 아 그래? 옛날에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이제 보증을 두 번 잘못 서시고 그러니까 쫄딱 망했다가 잘 살다가 그런 좀 인생의 굴곡이 많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평균 값으로 치자면 은수저 정도는 맞아요. 과거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고 네네. 근데 사람이 정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여러 번 말아 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흥망성쇠 그랬어서 금수저까지는 아니고 음수저는 네네. 인정. 그쵸. 왜냐면 유학을 외국에서 계속 했으니까요. 어렸을 때 자녀들을 다 그렇게 외국에서 교육시키실 정도로는 살았어요. 몇 남 몇 년 뒤 집안이? 네? 집안이 몇 남매? 형제자매가 어떻게 돼? 지금 1남 1녀예요. 1남 1녀인데 그럼 동생도 저 오빠 동생? 남동생. 남동생도 막 해외 유학 가고? 네 남동생 근데 유학 다녀와가지고 지금 산 타러 다녀요. 산? 네. 뭔 산? 산악인이 되겠다고요. 오문길처럼. 아 진짜 전문 산악인? 얘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전문 장비 들고 산악 다니고 막 옷도 막 저도 아직 안 받아본 협찬 받아가지고. 아 진짜로? 그래요, 진짜 산악인이 되겠다고? 네. 신기하네. 아 유학을 어디로 갔는데 갑자기 산악인이 되겠대? 일단 동생은 가장 처음 갔던 곳이 이제 남아공에 갔었고요. 이건 동생 거니까 쓰지 말고. 아 동생 거 쓰지 말고 저는 남아공. 동생 거 쓰지 말고 저는 남아공. 남아공? 네. 영국? 남아공이면은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렇죠. 남아공이 어디 있었어? 남아공이 블룸펀타인. 아, 그 3대 도시에 있었구나. 아우, 그걸 안 해? 알지, 알지. 아니, 사람들이 요하네스버그 아니면은 케이프타운밖에 모르더라고. 근데 3대잖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거기가 수도야. 수도. 세계 수도잖아. 그걸 안 해. 아예 알죠. 요하네스버그는 뭐 우리나라 치면 서울 같은 거고 아니, 너무 유명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블룸펀타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촌동네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거기 빌딩도 있고 사거리 맥도날드 많아요. 맞아요. 맥도날드 도 있어요. 그래 남아공. 다음에 또 어디 있었어? 영국에 있었고요. 영국이 뭐 네. 영국 어디?
저는 사우스 런던 쪽에 있었어요. 사우트? 사우스 런던. 사우스 런던. 남런던. 아~ 남런던 쪽에 있었고요. 강남에 있겠구나. 남런던이면 여러분들 흔히 아는 첼시가 있는데요. 어, 북런던이 아스날하고 토트넘, 동런던이 어. 웨스트햄, 밀웜. 남이 이제 첼시, 크리스탈 팰리스. 어, 네. 아, 전문가는 달라. 네, 남런던. 어. 네. 그리고 어. 이따가 미국에서 미국 어. 네, 대학을 나왔고요. 대학을 나왔고. 네. 어. 그리고 미국은 어느 지역에 있었어? 제가 지역을 아 지역 뭐, 얘기하는 아, 거는 좀 얘기해도 돼요. 워싱턴 주에 있었어요. 워싱턴, 워싱턴 좋지. 네. 수도. 아 디... 수도 말고. 어? 저기 캐나다랑 붙어 있는 그 워싱턴. 예? 왼쪽 위에 있는 워싱턴. 잠시만요. 워싱턴. 밴쿠버 아시죠? 아니 워싱턴이 왜 그래? 왜 두 개가 있어? 워싱턴 주가 있고 워싱턴 D.C.가 있어요. 아, 잠깐만 이건 처음. 네, 합치예요. 워싱턴 D.C.는 이제 수도고 그치. 워싱턴 주가 따로 있어요? 네, 주가 따로. 그건 있어요. 캐나다 쪽에.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아, 시애틀이 워싱턴 주에 속해 있는 도시예요? 그치. 아, 나 이거 처음 알았네. 아, 근데 많이들 잘 모르시는 경우 많아요. 오. 아일랜드랑 아이슬란드 잘 모르듯이 오. 그런 느낌으로다가 헷갈리니까. 그러면 우리 자기가 있었던 데는 워싱턴 D.C.가 아니고 워싱턴 주. 그쵸. 거기서도 대학을 나왔고. 워싱턴 주까지만 할까? 네, 거기까지. 어, 너무 세부는 또 그렇고. 아, 대학 나와서 안 돼. 아, 이미 나 아니 저 여러분의 하나 여러분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 선배님이에요. 아, 이게 막 너무 잘 까발려 준단 말이야. 그 동란이가 그런 거 왜냐면은 그게 있지. 어느 대학 나오고 이런 거 너무 까는 건 좀 그렇지. 예, 네, 왜냐면 어, 너무 또 사실 저는 뭐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인이 저를 알 건덕지가 별로는 없어요. 왜냐면 거의 왜 저는 중국인이나 일본인들과 주로 놀았어요. 왜냐면 약간 왜 사실 좀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외국인들이랑 근데 어떤 제가 중국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좀 하고 있었는데 중국인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어떤 한국 여자애들 무리 중에서 딱 봐도 잘 나가는 것 같은 우리 애들이 지나가면서 제 욕을 하는 거예요. 우와. 야, 저 짱깨는 한국 가서 가슴 수술하고 왔나 보다 이러면서. 아, 진짜로? 어, 그걸 막 그리고 알아먹은 거지. 어, 그리고 막 품평회를 하는 거야. 쟤는 뭐 양학도 했겠네. 근데 이거 진짜 야, 더... 미국에도 전복죽이 있었네. 어, 많지. 야, 어딜 가라는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 뒷담을 당하고 다녀네. 아니, 그리고 그리고 저 무슨 제 양학도 했니 뭐니 막, 막 견적을 막 몇 억을 뽑는 거야. 어, 옆에서 도시락 까먹고 있는데. 아니 근데 나 못 알아먹을 줄 알고? 저는요 못 알아먹을 줄 알고. 어. 아 근데 아니 앞에서도 하면 안 되지. 앞담을 그렇게 내가 중국인들도 한국인 잘 한국말 잘하는데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건 해명을 준 게 제가 턱이 많이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필러까지 맞았어요. 이게 과계교합이라고 앙 이 아 이 앙 물어서 이 해봐요. 오빠는 아랫니도 보이죠? 난 안 보여. 네. 그러네. 과계교합이라고 턱이 아래로 들어간 거야. 좀 아~ 턱이 좁은 거야. 공유시가 튼 거다. 공유시가 무턱이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 턱이 예. 네. 근데 이제 관절 자 턱관절 자체가 좀 덜 자란 거예요. 장애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외모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건데 양악 수술 안 하고 사실은 아~ 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그 치과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턱을 빼라 그래요. 이렇게 빼라고. 왜? 턱 그 교합이 잘 안 맞는다고. 근데 그러면 턱이 길어지니까 안 하고 있을 뿐 양은 안 아니 그러면은 동란이는 약간 살면서 네. 의심을 많이 사는 얼굴이네. 외모고. 우선 아까도 말했지만 뭐 가슴도 맨날 어, 이거 저 가슴 수술했네. 턱도 저 양악했네. 어, 살면서 좀 오해를 많이 사는 좀 스타일이구나. 근데, 코도 뭐 했다 소리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아, 예, 네, 했으니까요. 아. 그, 아 그래 아, 한 번 이렇게 또 까는구나. 아 네 저는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쌍꺼풀이 풀리는 증상이라고 했나 안검하수가 심해서 안검하수를 또 했어요. 안검하수 했고 붓기가 지금 다 빠졌거든요. 코도 했고 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휜코 수술 겸 뭐 코에 문제가 많았는데 실비 받고 했어요. 저 진짜 실비? 네 장애 코에 문제가 있어서 한 건 다 실비를 받고 했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저 이번에 한 여름쯤에 잠깐 한 2주간 휴가 내고 코끝 한번 하려고 하는데 코끝까지?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저는 뭐 했다는 건 했다고 해요. 근데 웃긴 거는 지들 다 하나씩 곧 뜯어 고친 년들이 지들 안 한 척 하니까 문제지. 그러면서 남을 까니까 부러우니까 그러지. 아, 부러우니까 나도 우리 남자 시청자들한테 많이 형 뭐 어디 성형했냐고 많이 그 얘기 들어요. 어디였어요 오빠? 난 오빠 근데 되게 귀가 부쩍이네. 뜬금없지만 되게 잘 사는 사람 귀가 이렇다던데. 와 근데 방금 나의 허락 없이 나의 아 죄송해요. 하나 만질래요 오빠. 나 미안해. 나 내 마음대로 만질 수 있나? 아니 잠깐 위치 지정되는 거요? 아니 그 방금 아니 왜냐면 귓볼은 사실 아시지만 아 성관대예요?
아니 그 성감대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 귀는 좀 예민하지. 아 죄송합니다 오빠. 아 저도 모르게. 왜냐면 제가 이게 그 관상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그 달마 같은 귀. 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되게 복이 많은 귀야. 이건 나 어렸을 때부터 늘 그 스님들이 맨날 스카우트 해가려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고 있는데 너는 절에 와야 된다. 너 부처님의 자식이다. 주기도문 외우고 있는데 나한테 반야신경 외우라고 싫어요. 근데 어딜 가도 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뭐 그러니까 부처기들이 진짜 근데 잘 산대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얘기 들었던 얘기가 너는 평생 돈 걱정할 얘기 없다고. 맞아, 맞아. 그래서 어렸을 때 돈을 너무 많이 썼어. 근데 뭐 아, 또 벌어요 그만큼 그럼 됐지. 뭐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을 만큼은 또 해야죠. 아 좋죠.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 한번 만졌으니까 나도 원 스킨십 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 네네 쓰세요. 내 마음대로. 근데 이제 방송 중에 만지면 나 고소해. 방송 중에 해야지. 나도 방송 중에 만드는데. 아 그런가?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동란이가 허락한 거니까 저 합니다. 동란아 허락한 거지? 아 네네. 운영자도 허락하는 선에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저는 목젖 있나 본 거야? 목젖. 아, 형. 예. 아, 목젖 한번 해봤습니다. 예. 큰 거 온다. 그 기대하고 있어. 아이, 멀쩡. 큰 것까지. 감 없네. 소리 나오겠다. 아, 여기, 여기 목젖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 혹시나 해가지고. 장난입니다. 아, 이거 재밌다. 좋았어. 남아공 영국 사우스.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언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네. 한국어는 뭐 기본이고, 한국인이니까. 네. 근데 영어는? 영어 잘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대로 와보자. 제일 잘하는 순서대로. 영어, 한국어. 영어. 영어. 영어가 한국어보다 더 나? 네, 어렸을 때 외국에 영어권에 살았으니까. 아니, 그래? 제일 그러면은, 제일 언어가 영어네. 2는 한국어. 네. 3. 중국어. 중국어. 3개국어. 아프리칸서. 아? 남아공에서 쓰는 언어가 있어요. 남아공어라고 해야 되나? 아프리칸스어라고 남아공어라고 하면 돼요. 뭐 남아공어가 세 개야 또 있어요. 남아공에서는 공용어가 영어랑 소토어랑 그리고 이제 아프리칸스가 있어요. 아프리칸스? 네, 아프리칸스. 아프리칸스는 그러니까 네덜란드어랑 되게 비슷해요. 그 안녕하세요는 뭐예요? 안녕하세요는 할로. 할로? 아, 그냥 헬로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말 아 이런 말까? 호칸듯. 어? 호칸듯. 호칸듯? 호칸듯. How are you? 아~ 이런 뜻. 약간 영어인데 남아공식 영어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였어가지고. 네덜란드에? 네, 네덜란드 여러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기도 하고 네덜란드 그... 그냥 온갖 유럽 국가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서 아, 내 나라다 하고 땅싸움을 하고 싸웠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섞인 언어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프리칸서가 있고. 그 밑에는 제가 한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언어들인데 그 완전 하위 아래로 이제 네덜란드와 일본어가 있고요. 일본어도 있어? 근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잘하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또 일본어를 잘하셔?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거든요. 일본 일식 그 레스토랑을 하셨었어요. 지금도? 지금은 안 하시지.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번 아프셨어요. 한 차례 크게 암투병을 좀 하셨는데 그때 다 그만두셨어요. 아 아파서. 팔아서 아빠 빚 갚고. 아니 근데 동란아. 오빠가 조금 오지랖 부려봐도 되니? 네, 말씀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뭐 있는 팩트지만 있는 실제로 있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일부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네. 야, 해봐 영어 해봐. 막 이런 식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 아 그러면 제 방송에 오시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 보시면 종종 제가 외국어를 하거든요. 아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저희 제 매니저가 제 매니저도 근데 되게 인재예요. 매니저도 버클리대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매니저가?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좀 스펙이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친구가 아 사람들 의심하는 게 가소롭지도 않냐 인증 영상 하나 찍어라 이러는 거예요. 뭐 인증 영상 뭘 찍어 이랬는데 누나의 자기 소개를 여러 나라 언어로 바꿔가면서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너무 관종 같잖아. 잠깐만 그러면 감동란 이게 이건 같이 한번 보자. 왜냐면 지금 실시간으로 시키는 거는 또 그것 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라산 2편에 중국어 아 1편에 나오나 중국어가 여기에 따로 있니? 그 중국말을 해요. 그냥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거 등반하기 보면? 네 등반하기 나중에 여기서 보여주지 말고 가서 보라 그래요. 아 그래? 보여주지 마. 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 이런 플라잉 요가도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있으니까. 아 플라잉 요가는 저보다 어마어마한 분이랑 한 거예요. 그래요? 살짝 맛만 볼게요. 네. 배 힘주고 기립근 힘주고 자. 이분은 또 뭐야? 아이카. 하나 둘 셋. 우와. 아이 뭐야 이게? 아이고 이게 뭐야? 아니 저는 아이고 이거 이 편 하실 땐 저희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예예 예. 근데
우리가 비키니를 했잖아. 벗겨 보니까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요. 어떤 더 훌륭하세요 그분이? 오 훨씬. 그냥 저보다 그냥 묵직함이 남달라. 저는 그냥 그분에 비하면 청소년? 진짜로? 이하이님이라고? 네, 저는 그래서 그날은 가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엉덩이로 밀었어요. 너는 또 엉덩이가 훌륭해? 아, 엉덩이에 자신 있지. 아 정말 이런 얘기 한번 하지만 그럼 한 번만 스탠드업 플리즈 한 번만 또. 저는 허벅지 죄송한데 A라고? 아니 그 혹시 그 집어넣으신 거 아닙니까? 어떤 거요? 뭐, 엉덩이를요? 보정... 한번 때려볼까? 예? 오 진짜 살 소리 나네? 보통 이렇게 둥탁한 소리 나거든요 뭐 집어넣으면은. 아니 너 운동으로 다 젖은겨? 네 간만 기술이 못 들어가.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갈라지네?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갈라 아니 동남아도 뭐 했길래 갈라지니 그거? 아 저는 옛날부터 이제 하체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제가 주짓수를 하다 보니까. 주짓수를 또 해? 네네. 그러니까 근데 안 한 지 꽤 됐어요. 저 일본 가 아니 중국 가면서 안 했거든. 아니 근데 진짜 안 했는데. 근데 동란이한테 네. 내가 좀 알던 애들이 느껴지네. 어떤 애들? 내 친구 중에 박가린이라고 있는데 네네. 약간 박가린도 조금 있고. 그분 훨씬 날씬하시고 예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는 거지 느낌이. 그다음에 겨울이도 좀 있는 것 같고. 응. 가슴 큰 여캔들 다 나오네. 아 그러네. 또. 아이고 또 그러네. 가슴 큰 여캔분들 다 나오네. 아 그러면 저 나이 물어보는 건 좀 실례잖아. 네. 나이는 물어보지 않을게. 다 까발려 적긴 했는데. 몇 살이야? 20대야? 아니죠. 아, 그러면? 제 앞이 9라고만 할게요. 아, 9요? 9면은 3... 아, 네, 나왔네. 아, 이미 나무 이렇게 다 떠가지고요. 32살이에요. 그래, 그래요? 오빠보다 1살 어릴걸요? 아니,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2살인가? 오빠 몇 살이죠? 나 5. 5이야? 응. 왜지? 예? 왜라니? 다섯이니까 오빠 89라고 적혀있던데. 아 87이요? 아 87이에요? 왜 89라고 적혀있지? 아 더 어리게 봤구나. 네. 네이버가 진짜고 아프리카는 내가 장난치는 거지. 아 나도 장난쳐놓을 거야 오빠. 아프리카는 내가 89라고 장난쳐놨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감동란이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닉네임 뭐로 정할까라고 했을 때 네네. 감동을 주는 그 계란이라고. 계란이다 그래가지고 감동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에피소드가 이게 제가 한참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한 16달이 이랬거든요. 그때는 그게 없었어 닉네임이? 닉네임이 그때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 구제타마라고 이제 캐릭터가 있어요. 노른자 수란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귀엽잖아요. 뽀짝하고 그래서 노른자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고 이제 방송국 그 당시 시청자로 노른자 시청자로 살다가 그냥 우연찮게 방송을 켰는데 야 여캠 이름이 비린내 나게 노른자가 뭐냐 아 비린내 그러면서 야 그러면 팬닉은 흰자냐 이러길래 그래서 그때 네 만들어주셨어요 그분들이 근데 감동란이 나오게 된 계기는 감동 주는 계란이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그분들한테 막 선물 드리고 기프티콘 드리고 막 킥뷰 드리고 그랬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랬는데 아 이렇게 감동스러운 애는 처음이구나. 감동란이 된 거죠. 그때 감동으로. 그런데 이제 동란이는 계속 이제 방송하면서 내가 지금 느낀 건데 계속 머리카락 이제 가리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아, 네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죠. 이런 어떤 성격들이 원래 그랬었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바뀐 거야? 원래 좀 성격이 이랬어요. 원래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저 자신을 그 화면 앞에 놓고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니즈를 충족을 시켜줘야지 어떻게 볼거리가 생기지 않나. 이런 마인드는 사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런 면에서 항상 뭐랄까 좀 미안하거든. 아 왜요?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나도 솔직히 자기 관리도 좀 하고 좀 더 멋진 얼굴, 멋진 몸매면 좀 더 사람들한테 예의가 있는데 난 그거 못하는 거잖아. 알고 있지만 근데 너는 그걸 지키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이게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미 여캠이라는 것 자체가 성상품화를 하는 존재예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냥 그래. 이왕에 할 거면 상품이 정말 좋게 보여지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어쨌든 여캠들 자체가 이성이 남자들이 별풍을 많이 쏴서 수익 구조가 일어나는 그렇지. 어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캠하면서 패미하는 애들이 모순적인 거지. 굉장히 모순적인 거지.
아, 돈은 남자들한테 받아먹고 어. 어 그렇게 하는 거는 되게 뭐 그러니까 어. 그런 그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오빠. 오빠. 어. 그 아이들은 약간 평생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서 먹고 살고 결혼할 때도 혼수 받아서 결혼을 해 놓고 그러고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런 존재.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아이, 모순적이고 모순과 싸우는 아이들인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모순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 일부에 또 그걸 아빠 얘기하는. 아빠 시집까지 꼭 보내주세요. 그래요. 아빠 이왕 딸 자식 스폰하신 거 시집도 꼭. 아버지한테 또 아버지가 지금 아니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은 저기. 궁금한 게 아니 집안에서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유학을 보내려고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투자해 줬는데 물론 뭐 역캠이란 직업이 뭐 직업인 귀천 없지만 집에서 엄마 아빠 나 역캠 할 거야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말 안 하고 했죠. 네? 말 안 하고 했죠. 말 안 하고 했구나. 오늘부터 팬입니다. 아 우리 뽀드등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뽀드등님 통큰 팬가입을.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냐면 종종 부모님한테 연락이 온대요. 얼마 전 네이버 실검 1위에 그렇지, 며칠 동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요즘 무슨 인터넷 방송 하는 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 그 어르신이고 사촌 어르신 친척 어르신이고 근데 엄마나 아빠야. 와 니네 딸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더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우 아니야 우리 딸 아니야. 아 지금은 아시는데 알긴 알죠. 어때 아니라고 싹고 아니라고. 어, 우리 딸 북경에서 공부하고 왔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아니 그 엄마가 주변 지인들이 닮았다고. 아 닮은 게 아니라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잘했어 우겨 아니라고 우겨. 엄마 딸 아니라 그래. 아니 그럼 이것도 이 영상도 나중에 우리 유튜브 올라가는데 나중에 지워줘야 되고 막 이러면. 아니 괜찮아요. 그래? 네 괜찮아요. 부모님은. 결국에 제가 그러니까 한국 결혼 시장에서 안 팔 거면 외국으로 보낼 생각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이거 유튜브 나중에 지울 일 없는 거지? 아 없어요. 재밌게 써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좀 태그해 주세요 이번에.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 편집자님 보고 계시죠? 아 근데 성격이 너무 좋다 우리 동란이는. 동란이는 남자친구 있니? 남자친구요? 역캠은 없어야지. 있어도 없는 거고. 아, 역캠은 있어도 없는 거고. 만약에 있다면 감추고 만날 텐데. 있다면 감추고 만나야지. 근데 공식 질문 해야 돼. 제 성격 자체가 이렇게 남을 이렇게 기만하고 그러는 성격은 아니라서. 만약에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생겼어. 남친구가 나는 방송을 잠적하지 않을까? 이종 방송을 끊고. 야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라지지 않을까 순식간에. 그리고 한 역현들 자주 그러잖아. 그러니까 절대 용납 못하는 남자친구 만나면 한 몇 개월 동안 그거 뭐지 방송에 아니 뭐라지 직접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방송 쉬었다가 저 너무 멘탈이 힘들어요 그래서 방송 쉬었다가 헤어지면 다시 기어오잖아. 아 잠깐 너 어디 남성 연대에서 나왔니? 아 저 성재기 씨 팬이긴 합니다. 아이고 그냥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 예. 아니, 대부분의 남성이 이해를 못 해주긴 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BJ들 연애하는 애들 딱 보면은 그 남자애들이 내가 얘를 만난다고 어떻게든 티를 내고 싶어서 인스타니 뭐니 자꾸 뭘 올리는데 거기서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이 그냥 절대 만만히 볼 게 아니거든. 아니 꼭 뭐 같은 호텔 같은 데를 가도 역캠이 거기 호텔 사진 올렸으면은 그 지는 올리면 안 되는데 똑같은 호텔에서 찍은 사진 올리는 거야. 얼굴만 안 나왔지 그 사람인지 알잖아. 어떻게 보면 티를 계속 내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망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그런 거 숨겨주고 진짜 뒤에서만 만나고 약간 연예인들 아이돌들이 이제 비밀 연애하듯이 그렇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 넓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 동란이는 그러면 연애를 하면은 비공개 연애는 못하겠네 성격상. 동네 형네 소문내고 날 수 있고 오히려. 아 근데 또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역캠한테 예민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혈들한테도 예민한 질문이고 왜냐면 사실 그들의 사랑과 사심으로 먹고 사는 건데.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 동란이는 그러니까 오늘 대화는 끝. 그러면 동란이는 오늘 나랑 그 합방한다 그랬을 때 약간 동란이 쪽 열혈 팬분들은 뭐라고 안 했어? 일단 옛날에는
지금 지난 이야기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역캠이 학고일 때는요 사실 열혈 터렛이 많아요. 특히 회상 터렛이 솔직히. 왜냐면 나만의 작고 소중한 역캠이 아직 때가 덜 탄 이 모습이 너무 지켜주고 사랑스러운데 얘가 메이저들 만나가지고 돈 맛을 알아버린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터렛이 많이 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때가 탔잖아요. 이제 웬만한 메이저들 메이저 오빠들이랑 이제 안면 텄고 그 막 예를 들어 뭐 세아 오빠나 케이 오빠한테도 막 반말 틀 정도로 이제 그런 거니까 포기한 것 같아요. 안 돼. 그때 그 회장님은 지금 안 계세요. 약간 네 성격은 뭔가 조용히 혼자만 방송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는 사실 역캠 방송도 방송이지만 약간 오빠나 새 오빠 이런 느낌으로 약간 컨텐츠 만들어서 이렇게 코로나가 끝난다면 같이 모여가지고 재밌는 것도 해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저는 사실 방송을 한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여행도 가고. 오, 그러네. 근데 지금은 방구석에서 역캠이 할 수 있는 게 역캠집밖에 없어. 그러네. 넌 또 언어가 되니까 너 같은 애들은 예를 들면 코로나 끝나면 이태원 가갖고 막 외국인도 인터뷰도 되고. 그렇지. 그러네. 너는 참 재능나구나. 그래. 자, 그럼 동란이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니? 이상형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삼두가 있다고요? 너 삼두도 있니? 운동을 얼마나? 그러네. 저 근데 등 근육이 좀 요즘 많이 근육이 빠졌어요. 저 카보 찍는다고 그냥 살을 쫙 말렸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많이 빠졌어. 지금 얼마 없어요. 너 그래 가끔씩 헬스 방송도 하는 거 내가 봤었는데. 아 그거는 헬스 방송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청자의 감독랑 괴롭히기 대작전 뭐 그런 거지. 뭐. 그걸로 딱히 그렇게 크게 운동이 되진 않아요. 자 이상형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의 이상형은 이런 인터뷰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요? 맥심에서도 똑같은 인터뷰. 아 또 그 지금 물어본 거 똑같이 물어봤어요. 맥심은 또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형. 저 이상형은요. 저 그냥 빡빡머리 좀 좋아해요. 빡빡머리? 응. 왜냐면 이제 약간 저는 이상형이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오타쿠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꽂혀있는 애니에 따라 달라져요. 하하, 지금 원펀맨 보나? 바로 알아버리네. 빡빡이니까. 제가 원펀맨에 한동안 꽂혀있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빡빡머리가 이상형이구나. 네, 약간 그래서 저는 탈모에도 거리감이 없고 이렇게 좀 그런 게 없어요. 그 편견이 없어. 왜냐면 깎으면 되잖아. 아니 붙이면 되잖아. 뭔 상관이야. 난 그런 생각. 애니메이션 주인공. 그렇지. 그럼 반대로 이제 극혐하는 스타일. 절대 못 만난다. 전 기생오라비 못 만나요. 기생오라비. 기생오라비 약간 남잔데. 오빠 출신일 것 같은 애들 있잖아. 정말 예쁜 남자애들. 아, 전 호빠를 실제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은 애들. 기생오라비 못 만나. 제가 만나봤거든요. 기생오라비 출신 아니 기생오라비 출신이란다. 기생오라비 같이 생겨가지고. 약간 좀 남자다운 남자 상남자 좋아하겠구나. 남캐세. 아니 좀. 왜 그래? 아, 너 저격한 거 아니야? 광역질은 들어갔다. 안돼, 여러분들 남캐세는 솔직히 말해서. 강남 호빠상은 아니야. 거기서 못 막혀. 진정한 강남 호빠상은 박진우. 여러분들. 누군지 몰라. 박진우 내 친구 있어. 걔가 진짜 선수상이지. 키 크고. 뭔지 알지? 도련님 그 있잖아. 뭔지 알지? 저는 그리고 남자 성격이 약간. 말해. 낮에는 날 좀 이겨먹어도 되는데. 밤에는 좀 깨갱했으면 좋겠어. 낮에는. 날 좀 이겨먹어도 좋아. 약간 나를 리드하고 우리 뭐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근데 결국에 돈은 다 내가 내는 스타일이지만. 밤에는 좀 이렇게 따라와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나는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밤 돼가지고 엎드려 이러면은 이런 좀 그런 스타일. 엎드려. 뒤집어. 그치 이제 약간 헥터! 약간 다리 벌려 이런 거. 아 강아지 같은. 여기까지 좀 할게요. 근데 죄송한데 남자가 왜 다리를? 내가 코를.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순간 뭔 소리 하는 거야? 예. 죄송합니다. 작품 좀 더 보셔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만 하다 보니 깨치 구석에서. 아 죄송합니다. 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란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K 왜 안 써줘 왜? 우리 K 세야 또 누구 또 합방 또 어디 해봤어요? 이노. 이노 여기 다 해봤네. 남순이는
제가 빡빡머리 BJ 털순 원펀치 스타일입니다. 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원펀치 털순 BJ입니다. 만철님 저 소개 좀 유눈산 살아요. 오케이! 그래서 남순이는 한번 접촉이 있었는데 우리 뭐... 털순님 이렇게 장문 칠까만 100개 쓰고 하는 거예요? 남순이한테 한번 연락이 왔는데 뭔가 아다리가 안 맞아서 못했구만. 아니 그때 뭘로 불렀냐면 무슨 철구랑 뭘 한대요. 갑자기 오래요. 제가 그 낮에도 일이 있거든요. 통번역을 다니는데 그래서 적어도 한 2-3일? 3-4일 전에는 말해주면 낮에 뭘 다닌다고? 통번역을 해요. 통번역이 뭐예요? 통역 번역. 아, 통번역을 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미리 며칠 전에 미리 말해주지 않으면 스케줄을 맞추기 어려워요. 오빠 같은 경우는 미리 말을 해줬잖아. 아니 근데 그 전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정말 죄송한데 그날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끝났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뭐지 방송 보니까 미련 먹이고 있던데. 갑자기 미팅 잡아주신 우리 팀장님한테 갑자기 감사했어 나. 아니 근데 궁금한데 통번역이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게 여러분들 그냥 영어를 할 줄 아는 걸 뛰어넘어서 통번역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주고 통역해주는 거잖아. 네. 그럼 괜찮다면 혹시 네. 내가 지금 이거 세아 오빠도 했었는데 그래? 응. 그럼 한번 해보자. 뭐 하려고? 아니 뭐 뭐겠어. 일 좀 안 하면 안 돼? 나 지금도 일하고 왔는데. 그래? 응. 아예 간단하게만 또. 뭐 축구 얘기하려고? 아니 내가 이제 이런 거요. 해외 이제 이런 거 인터뷰할 때 뒤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한국말 하면 너가 영어로 얘기해 줄 수 있어? 일단 해볼게. 무슨 얘기? 근데 보통 나는 봤거든. 무슨 얘기하고 무슨 회의에 대해서 이제 하는지 봤거든 나는 리스트를. 그럼 되는 대로 한번 해줄 수 있어? 한번 시도는 해봅시다. 오빠도 영어 잘해요? 어느 정도 하지. 조금은 하지. 아 진짜요? 그럼 제가 지금 말하는 거 해석할 수 있어요? 응. 해봐. 근데 막상 멍석 깔아주니까 못하겠어. 뭐라고 말해야 돼? 아무 영어나 해봐. 난 실시간 해석. 그래 네가 아무 영어로 해봐. 내가 먼저 한국어로 번역해줄게. 반갑습니다. 오늘의 통역가 최만철입니다. 헐리우드 스타 동난감량의 통역을 못하겠어, 맡았습니다. 못하겠어. 영어로 짓거리세요. 스피크 잉글리시. I mean, you're saying that I need to introduce myself in English and you're going to translate it into Korean? What you're talking about? 한국어로 말하고 싶지만 제가 한국어 실력이 안 돼서 영어밖에 못 해가지고 통역사를 데려왔는데 이거 좀 이해해 주세요. 아, 이거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오빠, 다음으로 넘어가자. 예, 알겠습니다. 영어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적당히 인정이잖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동란이를 모신 이유가 뭐냐면 동란이가 엊그저께 제가 게임하는데 와가지고 재밌다고 같이 놀아줬었는데 네. 바로 연애 시뮬레이터예요. 외국 3탄인가? 3탄인데 오늘 그게 너무 야해가지고 심의에 걸렸대. 그래갖고 3일 뒤로 연기가 돼갖고 오늘 2를 해야 되는데 2 중에서도 이제 연애 관련한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연애 관련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왜 심의에 걸렸어요? 10분 걸고 하면 안 돼, 오빠? 근데 우리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걸린 게 아니고 얘네가 게임을 출시해야 되는데 이 출시가 안 됐어? 스팀이라는 데에서 너무 야해가지고 좀 심의에 걸렸대. 오리진으로 가세요! 아니 그럼 동란이는 뭐 이렇게 좀 야하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전혀 좀 상관은 없는 거예요? 아 저는 약간 저희 방 시청자들이 제발 제 입 좀 막으라고 할 정도라서 저는 사실 외국 살다 와서 그런가? 좀 교양 있게 상스러운 얘기 잘해요. 교양 있게 상스러운 얘기? 아니 저 아까 되게 저희 방에서 이제 성교육 타임이 있는데 성교육이 있었다? 성교육 이게 뭐지? 성교육 타임을 가끔 해요. 일단 이제 궁금한 거 궁금한 거에서 뭐 여자친구가 이랬는데 이게 뭐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뭐 좀 성적인 색드립도 막 나오고 할 때가 있는데 저 되게 아이고 털순 좀 치기유 눈산 털순 원펀치 머리 빡빡입니다. 저 같은 스타일 알았어요. 아이데 방송국 한번 봐 드릴게요. 아이고 이 양반 거 진심이네. 알겠어요. 잠깐만요. 채팅창이 방송국 어디 있어? 고마워요. 안돼 역시 메이저는 다르다. 그거 안 하는구나. 벽지. 벽지? 응. 할 줄 몰라. 잠깐만요. 털순. 잠시만요. 봐드릴게. 뭐 이렇게 전환이. 스물아? 털순. 어디 있어? 방송. 이분이시구나. 형님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건 대머리가 아닌데요. 형님 그 빡빡이 맞아요 형님? 형님.
장기 F 아니에요, 형님? 오, 이거 형님. 세시다. 오, 입수했구나. 아, 뭐야, 오빠. 머리를 그렇게 애매하게 남겨놓는 게 어딨어. 왜 아프죠? 와, 근데, 어우, 근데 이거 상남자 스타일이긴 하다. 아, 이거 잘 봤습니다, 형님. 오, 어우, 형님 약간 외국인 스타일이시네요. 아, 근데 야, 나이가 좀 있으시다, 형님. 어, 좋습니다. 아, 저는 나이에 대한 편견은 없어요. 어, 위로 몇 살까지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전 진짜 나이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게, 우리 아빠만 허락한다면 아빠도 날만 되거든? 내 성격이 옛날에, 제가 그때 데스노트에 꽂혔었나? 데스노트? 데스노트에 꽂혔을 때 그게 청소년 시기였어요. 그때 일본어 만화책을 엄마가 보내줘가지고 그거를 미친듯이 읽었는데 그때 똑똑한 남자한테 내가 확 꽂힌 거야. 아~ 근데 마침 저희 학교가 여학교였거든요. 기숙학교 여학교인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다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남자 선생님이 딱 두 명 있었다. 남자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 빼고 남자 선생님 딱 두 분 있었는데 한 분은 되게 젊은 남자 수학 선생님이고 한 분은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머지 않으신 그런 그 뭐지? 물리 선생님이란 말이야. 근데 나이가 그 많아. 물리 선생님한테 꽂힌 거야. 나이가 그때 당시에 몇 살이었어? 동란이가? 62인가 그랬을 거야. 아, 동란이가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내가 중학생 때. 선생님이 뭐 60살이면 할아버지? 그렇지. 근데 이성? 걔라고 하면 되지. 아니, 걔가, 그치. 그 선생님의 손주가 내 친구였어. 아, 손주가? 응. 근데 그 손주가 날 좋아했어. 아, 그때 당시 한참 그 학교 다닐 때 그 봤던 그 애니메이션의 데스노트를 보고?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머리가 얼마나 명석하시냐면? 그치. 와,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계산기처럼 그냥 계산이 다 돼. 암산 이런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암산 다 잘하잖아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계산기 없이 수업을 하니까. 근데 외국에서 자란 애들은 계산기 가지고 수업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맞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산기 가지고 수업을 해요. 그래서 암산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아, 87에 56. 오! 87에? 소 스바라시. 아니, 그것도 그렇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물리라는 게 솔직히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때 중학생 돼가지고 처음 접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지. 네, 그렇게 막 설명을 탁탁탁탁 이렇게 실패를 쓰고 해. 그래서 딱 뒤로 봐. Understood? 이러는데 애들이 다 표정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선생님 눈에 한번 들고 싶은 거야. 한번 저 이거 잘 알아요. 그래서 손을 한번 들고 싶어서. 저는 원래 물리를 들을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물리 들었잖아. 아, 일부러. 그래서 남자는 우로는 진짜 웬만하면 아버지 나이만큼은 괜찮다. 저는 근데 또 약간 너무 제가 그 수발 들어야 될 것 같은 외모 말고 근데 그 나이가 많아도 관리를 해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저랑 서핑도 타고 다닐 수 있고 저는 그런 멋진 어른들을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시던 회장님이라던가 그러니까 그 회장님 말고 그 제가 이제 통역 따라다니던 쫄쫄 따라다니던 그런 대표님 그런 분들도 보면은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막 그 여행 다니시면서 막 서핑도 하시고 요트도 막 직접 모시고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이왕에 나이 먹었으면 좀 멋지게 늙어서 젊은 와이프 얻어서 같이 좀 놀러 다녔으면 좋겠어. 트럼프도 보면은 어린 와이프 얻어가지고 아들도 어리잖아. 이렇게 장성한 다시들은 이제 시집장가 보내놓고 놀러 다니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런 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뭐 능력 뭐 제 뭐. 그러니까 대신 몸을 좀 건강하게 관리해야지. 그거 맞지. 이왕 한번 살다 가는 거. 알겠습니다. 우리 또. 아니 김치가 이게 왜 김치야, 여러분? 나도 돈을 번데 왜 김치지? 그치. 그러면 동란이는 연하는 좀 그런가? 저는요, 제가 연하도 만나봤거든요. 아닌 것 같아. 연하는 또 안 맞아. 점점 육아 애기를 쓰고 있더라고. 아, 애기를 키우고 있어. 이게 남자들이 또 근데 엄마처럼 챙겨주는 거 겁나 좋아하거든요. 그치. 근데 너무 엄마처럼 굴면은 또 이제 마음이 식었다고 떠나가요. 그래놓고서 한 3일 있다 또 연락 와. 누나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맞아. 그러니까 생각이 짧아 어린 애들이. 남자는 어느 정도 좀 녹리고 해야 돼. 철이 좀 들어야 돼 이제 군대. 군대 갔다 와야지. 군대 갔다 와야지.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지. 아,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건 맞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블랙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뭘 블랙이요? 아니 내가 뭐 불법으로 면제됐니? 아니지. 아니 근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동란이랑 인터뷰하고 있는데, 동란이는 되게
뭐라 버라이어티한 아이구나. 좀네 그래요. 보통은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보면 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느껴지는데 우리 동란이는 정말 나이에 비해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느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얘기 듣는 게 재밌고.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오빠?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가까이서 보면 인생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잖아요. 저는 성격이 제 인생을 되게 멀리서 봐요. 그러면 인생이 즐거워 되게 애가 자서선 쓰면 한 100만 부 팔릴 것 같고. 근데 동란이 인생을 그러면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슬플 때가 있니? 아, 가까이서 보면 사람 인생은 다 그렇잖아요. 이제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되게 깊은데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많고. 그럼 동란이는 혹시 실례지만 그 외국 오래 살았으니까 당연히 남자친구는 외국인들을 만났겠지? 네. 한국 사람은 한국에 잠깐 왔을 때 만나보긴 했는데 제가 만났던 사람이 약간 썸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오늘 할 게임이 이제 외국 시뮬레이터잖아. 그 외국인들의 문화에 맞춘 특유의 그 미국인들의 문화에 맞춰놓은 거라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좀 있었단 말이야. 그 전에 게임을 하기 전에 동란이가 흔한 미국 애들의 어떤 연애와 우리 한국의 어떤 차이, 동란이가 느낀 점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저 봤는데 나 궁금했어. 오빠는 진짜 저 여자를 공략하고 싶은 거 아니면 약간 방송적인 재미도 같이 챙기고 싶은 거야? 그럼 방송적인 재미를 챙기고 싶었다면 저번에 잘했어요, 되게. 그래? 네, 잘했어요. 재밌었어요, 나름. 나름 그래도 카사노바 얻지 않았어, 나중에? 좀 진심으로 했어, 진심으로. 나중에 카사노바 됐잖아, 그래서. 진심으로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안 맞아 떨어져가지고. 근데 실제로 외국 애들은 막 많이 오픈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동란이가 느꼈던 그 연애관들도 실제로 좀 한국에 비해 좀 빠르고 스킨십도 좀 빠르고 좀 오픈됐던 것 같아? 아니면 케바케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케바케인 경우가 많은 게 왜냐면 이제 사실 제가 다녔던 대학은요 중고등학교 때 놀았던 애들이 들어오기 힘든 대학이었어요. 아, 외국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아, 그치. 약간 그냥 진짜 놀기 그러니까 좀 양아치같이 이제 하이틴 영화 같은 거 보잖아. 청소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맨날 똥꼬 팬티 입고 뭐 이제 머리 밝은 금발로 염색하고 맨날 파티하고 그런 애들은 못 들어오는 대학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제 대학 들어온 애들 딱 보면은 대부분이 못 놀아요. 근데 이제 어떤 애들한테 물이 잘못 드느냐. 이제 얘네들이 학교 안에 있는 애들은 재미가 없고 시시하잖아. 다 지들 같은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애들을 안 만나고 학교 밖에 있는 애들을 만나면서 시작이 되는 거지. 학교 밖에 있는 애들을 만나다 보면 그러니까 좀 놀아본 애들한테 잘 당하는 것 같아요. 안 놀아본 여자애들이. 동란이도 남자 때문에 물어본 적이 있고 좀 그랬었니? 제가 딱 한 번 물어봤는데. 왜? 좋아서 아니면 슬퍼서? 아, 제가 차여가지고요. 차였었어, 너도? 딱 한 번 차였는데. 외국인한테? 걔가 아, 나 이거 진짜 지금 갑자기 생각해서 너무 욱하려 그래. 아니,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차여본 게 일본 애한테 차였거든요. 일본 애한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막 축구를 좋아해서 막 그 새벽에 제가 조깅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체중 감량을 좀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뚱뚱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대회를 이제 언제 다 내년 정도에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맨날 아침에 뛰고 그랬는데 그 동네는 그 워싱턴 주 자체가 좀 습해요. 비가 많이 오고 아침에 보슬비가 내릴 때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신입생이었어. 신입생이었는데. 얘가 오늘부터 같이 뛰는 거야. 우산 씌워주면서. 진짜 외국스럽다. 그치. 너무 로맨틱하지, 오빠. 그리고 약간 공터에 보면은 도대체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살짝 쪼그라진 공 있잖아. 뭔지 알죠, 오빠? 그거 차고 놀고 있으면 지도 같이 하자고 와. 그렇게 알짱알짱 거려. 너 어렸을 때 뭐 축구했니? 저요? 아까 좀 다녔어요, 친구들이랑. 그래? 여자애들도 축구 많이 하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키 하는 애들 있고, 하키파, 학교에 하키파, 풋볼파. 그리고 네트볼파. 네트볼이 여자가 하는 농구거든요. 난 다 해봤는데 나는 이제 공 차고 노는 게 제일 즐겁더라고. 그러니까 허벅지가 이러지. 그러네. 근데 그치. 풋볼이 축구인데. 그래가지고 그러고 놀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내가 오해만한 행동을 많이 했어. 아니 누가 봐도 걔 꼬리 치는 거 아니야, 오빠? 그렇죠, 아무래도. 누가 봐도 앞꼬리를 이렇게 살랑살랑 치는 거잖아, 이게. 그것도 뛸 때 계속 옆에 와서 뛰고 막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막 얘가 내가 차를 그 당시에 바꿨어요. 원래 차를 4인승을 내가 몰고 다니다가 이제 애들이 차 미국에서 차 있으면은 이제 유학생 애들이 뭐만 하면은 같이 가서 장 보러 가자. 놀러 가자. 계속 뭐 차 태워달라 그러거든. 갈 일 있을 때마다 택시비가 비싸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그게 짜증이 나서 차를 2인승으로 바꿨는데 이번 주엔 나랑 가자 누나 이러는 거야. 누나라고 또? 오늘짱. 오늘짱.
그래서 아, 이 새끼랑 그냥 한 이 새끼랑 한 2주? 3주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저는 약간 뭔가 썸이든 뭐든 3주 안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귀면 사귈 건지 그치. 이제 그만하면 그만할 건지. 그래. 그렇지. 썸은 막 어느 계속 가면 안 돼. 왜냐면 너무 질질 끌고 하면 그건 어장관리란 말이야. 그래 그럼 안 돼. 난 내가 어장관리 되는 당하는 것도 싫고 내가 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 그래서 근데 또 내가 걔에 대해 좋아하는 점이 하나 있어. 나는 흡연자를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흡연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제 기말 중간고사인가? 중간고사 끝나고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친구 집에 주말에 모여가지고 담배 술을 마시고 있는데 담배 타임에 애들이 호록 다 나갔는데 걔만 남아있는 거야. 내가 취해서 살짝 물어봤어. 동란이도 안 나가고? 내가 그때 용기를 내기 위해서 그 싸구려 보드카 반을 내가 원샷을 하고 물어봤어. 나도 마음에 드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황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정말 미안한데 나는 너를 누나 이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 이 지랄 하는 거야 이 새끼가. 진짜 말도 그렇게? 정말 미안한데 나는 너를...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어장관리하는 그 뭐지 그 있지 복학생한테 어장관리하는 년대 있지 맨날 밥 사달라 그러고 어장관리하는 이 쌍년들이랑 레퍼토리가 똑같더라니까 이 씨. 그 놈이 그럼 너한테 얻어먹으려고 차 있으니까 차도 있고 돈도 좀 있고 돈도 많아 보이고 막 밥도 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도 어색한데 숙제도 잘 봐주고 누나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근데 차인 게 아니네. 차인 거지. 사귀지도 않았잖아. 아 그러니까 고백했는데 차인 거죠. 아 차인 거야. 야, 거절당했다고. 아 난 또 까였다랄까. 사귀다가 이제 까였다고. 그런 건 없구나. 난 항상 내가 까봤지. 그 사귀면서 내가 차여본 적 없는 거 근데 사귀면서 깠던 경우는 왜 주로 어떤 경우 때문에 깠던 것 같아? 아 이제 그만 만나야겠다. 헤어져. 바람을 폈고 아 바람 핀 애들도 있구나 동란이 만나면서 내 룸메이트랑 내 방 내 침대에서 이 쌍놈의 새끼 쌍놈 연들이 그래서 내가 외국 내가 영국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그거야 오빠 영국에서 그때 첫 남자친구였는데 그때 내 룸메이트가 있었어 걔가 예뻤구나 영국에서 유학원 애였는 아 영국이란 인도에서 유학원 애였는데 혼혈이야 인도에서 유학원 애였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집을 구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야. 비싸요, 집이 되게. 영국은 또 원룸도 그러면... 그 당시에도 원룸이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야. 엄청 큰 돈이야. 완전 요만한 요거보다 작은 집. 아, 요만한 집이다. 딱 요만한 집. 근데 거기서 내가 데리고 살았거든, 얘를. 근데 이제 내가 한국에다 한국에 장 종종 가잖아요. 아니, 방학 때 한국 간 사이에 걔네가 그러고 그렇게 그런 사이가 된 거야. 내가 이제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좀 일찍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내 방에서 아니 왜 침대 두 개 있는데 지 침대에서 안 하고 내 침대에서 떡을 쳤냐 내가 물어봤어 오빠 물어봤어 그랬더니 걔 침대는 싸구려 스프링 매트리스고 내 침대는 라텍스라서 아 근데 그걸 또 그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봤어? 아 물어봤지 그럼 근데 그렇게 했던 거 어떻게 너가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아 내가 그거를 약간 진짜 딱 이런 구조야 여기서 내가 몰래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블랙베리라고 있거든요. 그 BBM에다가 싹 다 뿌리고 학교 에타 같은 게 있어. 블랙베리? 뭐야? 핸드폰. 핸드폰으로. 핸드폰 전용 메신저가 있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거기다가 쫙 다 뿌리고.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이 지금 신체 부위가 다 나오진 않았는데 누가 봐도 내 집이야. 내 집에 여러분 아니 그거 알잖아요. 학교 근처에 자취방 잡으면은 아지트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다녀갔던 애들은 다 이게 내 집인 줄 아는 거야. 우리 집에 대놓고 코타츠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집이 흔치가 않아 영국에. 그러니까 걔는 완전 쪽팔리고 나 고소당하고 걔 학교에서 나 일주일 정학 사건 사고가 있었구나. 어린 나이에 또 별의별 일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코타츠라고. 코타츠가 뭐예요? 그 짱구네 집에 보면 오빠 짱구네 집이 겨울에 그 밥상 밑에다 이불 깔아놓고 거기 딱 들어가 앉아 있잖아. 거기 밑에 열선이 있어가지고 따끈따끈하거든. 그게 코타츠라 그래. 진짜. 짱구네 집에 있는 거. 너랑 얘기하다 밥상. 보니까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다. 아 이거 재밌다. 코타츠라니. 알았어. 좋습니다. 우리 동란이 모셨고 오늘 사전 인터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토크 들어갈 텐데 최군 오빠는 맨날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고 어쨌든 이렇게 보다가 실제로 오늘 이렇게 어쨌든 보니 어떠니 느낌이? 약간 저는 계속 이걸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냥 오빠 평소 오빠 같아. 되게 자주 본 것 같아요 오빠. 되게 맨날 보던 그런 얼굴이야.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좀만 소통하고 있어. 내 세팅할게. 네. 근데 우선 좀 배 안 고프니? 아, 너 배는 안 고파요. 그래. 알았어. 강아지들이랑 오빠 좀 놀아주세요 평소에.
나 지금 놀아주다 왔어. 아, 놀아주다 온 거야? 아니 근데 얘 올라가서 뭐 하나 봤는데 우리 애들 똥 치워주고 있더라고. 나 살다 살다 우리 집 온 게스트가 그 역캠이 우리 개똥 치워주는 거 천만에. 뭐하고 안 내려오니 봤더니 우리 집 개똥을 치워주고 있더라고. 개 좋아하는구나 너. 아니 저는 동물을 다 좋아하는데 아니 애기들이 이렇게 오줌이랑 똥이 이렇게 좀 있더라고. 이제 그 배변 패드가 꽉 차면 애들이 딴 데다 놓잖아요. 아 근데 정말 착한 게 똥은 또 화장실 안에다 놓더라고. 그치. 어 정말 착해. 그래서 똥꼬 닦아주고 있었어요. 똥. 아 진짜로? 아 이거. 아, 저 강아지 고양이 되게 좋아요. 근데 애기들이 되게 정이 많더라고. 계속 와가지고 발발발발 거리는 게. 약간 우리 고양이는 좀 시크하잖아요. 지가 심심하고 필요할 때만 저한테 오잖아요. 저희 고양이들은.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반김 받는 거 오랜만? 아니야, 저 쿤 오빠 똥이라기엔 너무 요만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맞아, 고양이는. 아, 그러니까 우리 고양이는 착하긴 한데, 뭐, 어떻게 우리 춤이라도 춰야 되나? 뭘 해야 되지? 아, 근데 이렇게 가슴이 커 보이냐, 여기? 약간 좀 각도가 이래서 그런가? 가슴이 되게 크게 나오네. 근데 나 이거 남의 컴퓨터라서 음악 어떻게 트는지 몰라. 아 뭐야 백두산 타는 거야? 백두산 타면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음악을 왜 틀어? 괜찮아. 아 그래요? 안 해도 돼요? 왜 춤추고 오려고 그랬어? 아 너무 심심하니까 엔터테인을 아, 해줘야지. 시청자들 안 심심하게 뭐라도 해주려고? 아 그렇지. 근데 오빠 금방 안 돼. 아유 대단하다 동란이는 정말. 어 잠깐만 그럼 세팅을 좀 할게요. 오늘은 게임을 하는데 너무 게임을 오래 하면 또 이게 뇌절이잖아. 딱 챕터 하나만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를 좀 느낄 것 같으면 좀 더 연장하고 재미를 좀 못 느낄 것 같으면 간단하게 하고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네. 해서 챕터 하나만 할 거고 재미를 느껴서 두 편까지 할 수 있게 우리 열심히 힘내봐요. 아유 좋습니다. 자 챕터는 아 보시고 여기서 나가라고요 저요? 왜 뭐하게? 왜 나가? 아 댄스 한번 보실래요? 댄스 하나 할래? 댄스 뭐 어떤 그 오토바이예요? 아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19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요. 아, 안 걸어도 돼? 오빠는 아, 그래. 오빠는 아프리카 아들이잖아. 그래. 오토바이라고 검색하면 되나? 잠깐만 이 노래인가? 무슨 게 갬성적이야. 오토바이가 언제부터 이랬지? 어 잠깐만 오토바이 잠깐만 내가 찾아볼게. 오토바이 댄스 오토바이. 어 그래 우리 동란이가 또 보여주고 싶다니까 일어나서 어 각도 잡아줄게. 아 위에서 찍을까요 오빠? 위에서 찍으면 근데 너무 좀 한번 해봐 일단. 어 중간에 바꿔봐요. 어이구 너 하여튼 어쨌든 너 불편하면 안 되니까 너가 보고 어 그러면은 조금 너 이거 위로 올려줄게. 일어났으니까 어 그렇게 바로 타? 위에서 해도 되겠는데 오빠? 그래? 위에서 하면 오빠가 좀 심심하다 싶으면 파밍전화 하면 되겠네. 아니 근데 동란아 너는 참 뭐랄까 자 아니 뮤직 큐 아니 내가 당황스럽네. 아 알았어. 팅. 아 이게 동란아. 상추 나쁘게 돌리는 거야? 저. 아 이거. 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는 참 이런 게 진짜 네가 왜 감동란인지 알겠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아 우리 동란이. 되셨나요? 아유 진짜 감동이다. 아이고 이거는 보통 이렇게 해달라고 막 요청하기도 좀 미안한 건데 어 물 좀 마시고. 아 네. 어. 아 나 근데 나 배우들 너무 못 쓴 것 같아 이거 딱 보면. 너무 몹쓸게 생겼어. 되게 흥분이 안 되게 생겼어 남자 아, 예? 배우들이. 흥분이야? 예. 감동 마시고. 아 오늘 어떻게 보면 개보린입니다. 게임과 보라를 섞어서 하는 인간. 나 우리 또 최만철이기 때문에 오늘 감동날 특별 게스트로 해가지고 그렇지. 나 좀. 아이고 고맙네. 동란이가 방송을 또 이해하고 와주니까 너무 좋네. 에. 아이고 박수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자 화면을 전환을 해드리고 잠시만요. 우리도 스토리 모드. 저 동란이가 저쪽으로 좀만 더 가줘야 돼. 그렇지. 어 그 정도. 오케이. 잘 보이시죠? 그리고 동란이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나와도 되고. 예. 자,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고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알려드리면 한 그 유튜버이자 스트리머예요. 이 양반이 스트리머가 이제 외국인 남자들한테 여자 꼬시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법이고 이거 2입니다. 아... 예, 이거 2예요. 예. 아, 원 눌렀네. 예, 젠장. 죄송합니다. 왜 원을 켰지? 2를 켜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2에서 진짜 실제 스트리머예요. 나 우린... 정말 궁금한 게 이 스트리머는 과연 몇 명의 여자를 잡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걸까? 아, 그래도 대충 1000명 안 봤으면 이건 데이터를 못 써. 아, 왜? 어떻게 1000명의 여자랑 잡아요? 오빠 장사를 받을 거야. 오빠 주변에서 있을 수가 있어 남자 중에. 아니 어떻게 1000명이 어, 참. 하여튼 그건 그건데. 아, 그 시미켄도 있잖아, 오빠. 이켄이 형도. 아, 그분은 일이잖아요. 비즈니스잖아요. 나는 그분 그런 건 하나도 안 부럽더라. 그건 일이잖아. 사랑이 아니잖아. 아니, 근데 나도 시미켄 작품을 몇 개 보면서 오빠. 아, 예? 이 사람은 비위가 좋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비즈니스를 확실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 왜요?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패티시가 있잖아요. 그거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배우. 자기 자신을 희생당하며. 그래 그런 것까지? 오빠, 대단한 게 많아. 근데 동란이 말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되게 부끄부끄녀 아니요? 저요? 그럴 것 같아? 아니가 안 그럴 거. 왜 기죽어? 아, 빨릴 것 같아. 조금만. 하지 마세요. 뭔지 알지? 그만 좀 해. 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있는데 내가 품건이 기억이 안 나. 이게 일본 작품인데 이제 남자를 눕혀놓고. 아예 거기까지 하네. 아, 네. 제가 또 의외로 좀 쫄보예요. 의리예요? 예? 아니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선비에 나가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자 화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나. 아나 오늘 나 오늘 예, 웃어가지고 눈물이 예. 나서 속눈썹 다 떨어질. 예, 눈물까지. 휴지 있어요? 아 이 휴지 물티슈. 진짜 눈물 나. 예 물티슈 드릴게요. 아 물티슈. 잠시만. 네. 자 소리 괜찮으시죠? 자 스토리 모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했던 거 중에 뭐 스트릿 클럽 있고. 안 했던 거 해보자. 중국인용 레벨도 아, 있거든. 정말 근데 이거 중국인용 레벨보다는 네. 오리지널을 한번 해보자. 저거는 아. 진짜 중국인의 성적 판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내가 읽어봤어. 네. 소리가 끈적하네. 너무 크죠? 끈적하네. 소리 좀 줄여드릴게요. 지금 좀 어떠신가요? 소리 지금은 좀 어떠세요? 좋으세요? 좋아요? 너무 커요? 더 줄여드릴게요. 게임 자체가 좀 크게 나왔더라고. 16, 10으로 줄였거든요? 근데 이거 스트리머가 만든 거 한국어로도 번역해서 나온 게 정말 웃긴다. 요 정도? 똑같다고? 요 정도 어때요 뭐지? 지금? 지금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이 볼륨을 좀 줄이세요. 됐어 이제 됐다. 자 스토리 모드 들어가고 저번에 좀 실패했는데 원나잇 스탠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잠겨 있거든요. 왜 잠겨 있어? 저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야. 저기 그걸 이거를 못 깨가지고 그럴 거야. 아 어떤 걸 깨야 돼? 스트릿 클럽. 스트릿 클럽 깨고 가자. 아 알겠습니다. 원나잇 한번 해봐야지. 자 그럼 지금부터 동란 씨가 바로 그 골라야 돼요. Alright, guys. Got Cuphead today. Head is difficult. 근데 틀릴 수도 있어. 아까 약간 좀 그럼 그럼. 수덕들 감성을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지. Fuck you. 자, 스트릿 클럽 가는 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uck Cuphead. Think my controller was broken. 19금 아니에요. 15세 게임이에요. 자, 스트릿 클럽에 가는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The right option. Well done. I really need to shave this guy. 오케이. 스트릿 클럽에 가기 좋은 날 언제가 좋을까? 바쁜 금요일, 한적한 화요일. 만약에 이제 목표에 따라 다르죠. 네. 가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이제 여자들 춤추는 거 보고 오고 싶으면은 예. 저는 주말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예. 진짜 뭔가 해보고 싶어서 가는 거면 한적한 화요일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번 한적한. 왜냐면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얼마나 이게 손님을 잡기 위해서 혈액이 있겠어. 그래요? 그 화요일이 맞을지 화요일 선택해 볼게요. 한번 보자. 결과는
That's right. Tuesday there's going to be less people. Oh, 역시. Often she's forced to work on this kind of night. Oh, I got it. Exactly. To work at the weekend and make loads of money. 그래. And so it's a good opportunity to sit down, have a like genuine conversation. 역시 외국물. Because the place isn't busy. 생각 오케이 너무 넘어갑니다. 자, 뭘 입고 갈까? 남자는 뭘 입고 가는 게 좋을까요? 부드러운 바지, 청바지. 아, 저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 부분 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 오빠가 하시는 걸 봤는데 정답은 부드러운 바지예요. 근데 사실 여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이 남자가 청바지 입든 부드러운 바지 입든 사실 관심은 없어. Soft trousers. I haven't heard of this one. 이 주머니가 얼마나 두툼한가에 관심이 있는 거지. A friend of mine, David in New York, told me this. He said that 그러면은 요거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원나잇 스탠드는 동란이도 못 봤으니까 그거를 해볼게. 원나잇 스탠드 하러 가자. 약간 지갑이 들어있는 주머니든 아니 가운데 있는 거든 뭐든 주문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 스트릿클럽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나는 오빠 남자 스트릿클럽에 가면 좋겠다. 남자 스트릿클럽 있어? 어, 미국에서 어떤 언니가 결혼을 하는데 처녀 파티를 하잖아. 다시 한번 처녀 파티를 가는데 난 그래가지고 근데 처녀 파티를 저기 뭐야 라스베가스에서 보자길래 도박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 데려간 거야. 아, 난 남자 개국주 거기서 처음 봤잖아. 예예? 예? 남자 개국주요? 나 처음 봤잖아. 예예예예 알겠습니다. 아, 무서워. 자 스트리퍼 곁에 가서 많고 말없이 눈길을 보낸다. 스트리퍼에게 말을 건다. 뭐 여러 여자가 있죠? 나라면은 스트리퍼에 가서 말을 건널 것 같아요. 그냥 말을 건다. 가볼게요. 얘는 좀 이쁘네. Hey. Hi. I like your dress. It's got pearls, yeah?